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경찰의 날을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치경찰제도 도입되면서 경찰 조직이 커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경찰의 책임 수사가 중요합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들을 황정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2년째 근무 중인 한은주 경사. 한 경사는 실종자를 찾는 수사팀을 내부에서 지원하고 아동학대 등 아동범죄 예방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 9월 34년 동안 생이별을 했던 모자가 상봉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유전자 분석 제도를 통해 이들이 모자 관계임을 알아낸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경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자치경찰 우리 동네 영웅으로 선정됐고 최근에는 실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유전자 등록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10년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처음 이렇게 겪는 일이었는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시민들의 영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76회 경찰의 날을 맞아 임정빈 충북경찰청 홍보계장 등 3명이 대통령상을 수여했고 그 밖에 경찰관 262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경찰의 날 의미는 남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정용근 충북경찰청장은 책임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권은 강화됐지만 수사 핵심 부서인 경제팀과 지능팀이 기피 부서 1순위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조직 존립을 위해서라도 수사 분야 전문가 육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능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전문화시키고 숙달시켜서 속도가 나야 돼. 속도가 나야 도민들이 만족해요. 도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 제도, 기능 앞으로 이게 존립할 명분이 없어요. 이어서 그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도 언급했습니다. 자치경찰 도입으로 치안과 지방행정 연계가 가능해진 만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치경찰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고 충북 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정부와 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찾아가는 의미에서의 어떤 협치를 통해서 해결하고 집행하는 그래서 국민의 세금과 국민의 효율 서비스의 증대를 극대화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 몸집과 역할이 커진 만큼 유능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